나이키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9 아카데미 TF를 처음 신었을 때 생각보다 훨씬 편한 착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이즈는 양말 신은 발 실측 길이 277mm 기준으로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딱 맞았고 발볼도 105mm에 보통 기준에선 타이트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퍼는 인조가죽이지만 상당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착화감이 편하게 느껴졌고 니트로 만들어진 일체형 턴과 발목 부분은 과하게 타이트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뒤꿈치 내부는 스웨이드와 비슷한 소재였는데 이게 미끌미끌했기 때문에 뒤꿈치에 약간의 들림이 느껴져서 사이즈를 크게 신으면 뒤꿈치가 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저처럼 딱 맞게 신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인 에어줌 미드솔은 적당한 쿠션감과 충격 흡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전족부 발바닥에도 약간의 쿠션감이 느껴졌지만 지면을 치고 나가는 탄력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웃솔 스터드는 역시나 짧고 마른 잔디에서는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얇고 부드러운 어퍼가 맨발 같은 느낌을 전해주어 좋았고 터치감도 튕겨내지도 푹신하지도 않은 맨발 같은 터치감이 느껴졌습니다. 롱킥도 축구화에 비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정확성엔 문제가 없었고 인스텝 슛, 가마차기 모두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74g으로 약간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9 아카데미 TF를 리뷰해봤습니다. 착화감, 드리블, 터치감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었고 킥도 무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TFR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 제공해준 일본 직구 스토어 슈퍼스포츠에서 현재 무료 배송에 특가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리뷰 보시고 제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방문해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